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로 13절, 24절로 34절만 하겠습니다. 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일어났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다소 생경한 분위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6장부터는 다시금 추격전 안에 주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과정이라면 오늘은 사무엘의 죽음과 그리고 다윗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결혼과 사울의 선택과 그 모든 것이 오늘 25장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는 사무엘이 죽음 그리고 2절로 42절까지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결혼이 또 43절에는 아히노암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과 마지막 44절에는 사울과 미갈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사무엘상 25장에 이 이야기를 담아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치 쫓기고 쫓기는 일상을 사는 이들도 있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놓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바라보기를 도전하시기 때문이라 강력하게 권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는 죽습니다.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도망자 신세 중에 있었던 다윗도 슬퍼하죠. 사울의 눈을 피하여 이곳저곳 유리하던 다윗이 그곳에 어떤 심정으로 찾아가게 되었을까? 그의 삶에 있어서 참 특별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죽음이었기에 아마도 숨은 모습으로 장례식에 참여했겠지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은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분명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또 여느 장례식처럼 우리의 일생은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것이니 정말 보람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 장례를 참여한 다윗이 2절부터 4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조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온의 거부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마온은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문이지요. 그가 가진 목축하는 많은 재산이 참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을 찾아갔던 시기는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목동들에게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은 양털 깎는 것을 도왔던 이들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큰 잔치를 베푸는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유리하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았을 다윗은 조금의 음식이라도 구하고자 그 나발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완전히 상해버립니다. 이유가 있다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가 목축하는 나발의 사람들을 지켜줬거든요. 선대했거든요.
사랑으로 대했거든요. 도망자 신분 중에도 그와 그의 재산을 지켜줬거든요. 25장 21절 말씀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합리적으로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습니다. 이제 칼을 빼앗아 들고 400명의 아둘람에 있던 사람들이 600명이 되었지만 그 중에 장성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고자 그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윗을 찾아 그렇게 칼을 들고 가던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시험을 이겼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넘어졌을까? 그가 감정에 속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집니다. 분노가 일어날 그때, 불안이 일어날 그때, 감정이 상하는 그때, 자존심이 상하는 그때, 오히려 더욱 주를 바라보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보다 또는 지금 당하는 자존심 상함의 문제보다 더 두려운 문제가 있다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주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그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 그대로 지옥이 정말 있고 그것은 정말 절망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그때에 오히려 주를 더 바라보게 하소서.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다윗이 칼을 들고 마온 땅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나발의 아내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 이어껴에 이미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화가 누그러뜨려지기 시작합니다. 음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마치 원수였던 사울의 입을 통하여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게 하셨던 주님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던 아비가일을 통하여서도 주를 바라보라. 주님이 전쟁의 주관자시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잖아. 그래서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을 걸어오실 때에도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감정도 누그러뜨리고 주의 선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어떤 형편에도 주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26절에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28절에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우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29절에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은 생명은
장군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좌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시듯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죄를 안 짓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주를 바라보라 도전하십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감정 이상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저지르고자 마음에 충분한 합리적인 판단과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진짜 지혜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진리로 붙잡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참석한 수련회와 부흥회 그리고 여러 집회 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런 섬김의 손길들을 통하여 제 마음에 확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 은혜 받아도 일주일도 안 가지. 은혜 받아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잖아. 은혜 받아도 그때뿐인 거야. 사람은 죄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거 봐.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서 일었던 신학생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그때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명확히 붙잡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실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 항상 그토록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니 성경의 진리 그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한다고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 예화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신앙 고백도 있으셨답니다. 내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저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마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토록 죄를 많이 지었던 모양이지요. 그 교회에 함께 섬기고 있던 한 장로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나눠야 하겠다 그러면서 검은색 잉크병을 들고 오셨답니다. 검은색 잉크병에 잉크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물을 담아서 그에게 건네시더래요. 자, 다 비워졌으니 마셔보세요. 겉도 깨끗하게 씻었으니 깨끗하잖아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장로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정결함을 입었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여전히 더럽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례가 능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진리,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이를 바라볼 때 생명이 있네. 이 순간 당신을 위한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며칠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뒤틀릴 때에도 죄를 이겨오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죽음을 면치 못하지요. 아무리 믿음의 승리를 겪어왔던 다윗도 감정 앞에 또다시 무너지지요. 재산을 의지하던 어리석은 나발도 38절에 보면 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이 소개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보내어 결혼하게 하였던 미가를 다시 빼앗아 다른 이의 남편으로 줍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손에 인생의 주권이 있었다고 믿은 모양이지요. 저는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마치 찰스 거킨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의 인간 문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에 기록물로 남을 때에 우리의 삶을 정말 괜찮을까? 감정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명분이 있어서 선택하고 그거 정말 괜찮은 일일까? 정말 두렵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오늘도 그런 연약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항상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더욱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도 유혹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도 이건 정말 아니네. 바로 그때에도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진정 보호하시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감정을 따라 지은 죄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분노 때문에 불안 때문에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 나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 그래서 넘어졌던 일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씻으실 분이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제 정말 진리로 결론을 삼고 정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감정에도 속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은밀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주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하게 결단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분을 따라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를 바라볼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보호하심 안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심지어 섬김의 자리에서 감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를 바라보라 하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항상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도 주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떤 형편에도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 하나님 진정 주의 도우심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